안녕하세요. 유명한사 노란장사입니다. 이제 겨우 100명 조금 넘는 수준의 유명한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조금 주변 상황들이 많이 좀 바뀐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저는 30년 가까이 강의를 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주로 컴퓨터와 관련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했 때부터 컴퓨터 쪽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강의를 했던 거는 1990년 말쯤부터 했던 것도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맥킨토시 컴퓨터를 썼었고요. 그래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지금은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뭐 픽셀 페인트, 스위블 3D 매크로미디어 디렉터라고 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하는 소프트웨어도 있었고 스케치인가 하는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스트라타 3D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일렉트릭 이미지 이런 쪽의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습니다. 잘 하진 못해도 기본적인 매뉴얼 정도 수준의 강의였지만 어쨌든 그런 강의를 꽤 오래 했습니다. 네, 90년 말, 91년 그때쯤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0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강의들을.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좀 변했죠. DTP라고 지금은 그냥 워낙에 그냥 편집 그럼 당연히 이제 컴퓨터 편집이고 그 당시에는 별도로 부르는 데스크탑 퍼블리싱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퍽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썼어요. 지금은 이제 인디자인을 씁니다만. 그래서 그런 쪽의 프로그램들 강의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꼽다 보니까 지금 옛날에 제가 강의를 했던 프로그램도 참 많긴 많았네요. 뭐 알리아스 스케치도 있었고 퍼스펙티브 코딩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희한한 이제는 이름조차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편입을 하고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고 졸업을 하고 이러면서 2년제, 3년제 대학 강의를 좀 나가고 그러면서 강의가 조금씩 폭이 넓어졌던 것 같아요. 2000년대 중반쯤에는 이제 우연치 않는 기회에 블로그 운영 쪽 강의를 좀 했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인터넷 마케팅 쪽 강의를 좀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잘해서는 결코 아니고 초창기 때 못 모르고 해봤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하게 된 거긴 하겠습니다만 옥션 G마켓 쪽에 물건을 판매해본 경험들 이런 게 이제 약간 과대평가를 받으면서 온라인 쇼핑몰 쪽 강의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지금도 블로그를 꾸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지금이야 소소하게 어쩌다 한 번씩 글 쓰는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만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블로그에다가 간혹 올리거든요. 가장 최근에 작년에 제가 저는 그게 재작년인 줄 알았더니 확인해버린 날짜가 딱 작년 이맘때쯤이었더라고요. 제 블로그에 컨텐츠 제작 쪽에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포스팅을 쓴 게 있었는데 그걸 보고 연락을 주신 기관이 한 군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서로 시간도 맞춰보고 일정도 조정을 해보고 제가 강의안을 보내고 해서 강의 날짜까지 잡혔습니다. 다음 달 첫 주에 네 번에 걸쳐서 이제 컨텐츠 제작 쪽에 강의를 하게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에 변화된 정도? 변화된 바뀐 또는 주변에서 저를 바라보는 눈길? 뭐 이런 게 좀 변화된 게 좀 보입니다.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아는 분들한테서 간혹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널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맘먹고 시작한 건 작년 2월 달에 북글씨 채널을 하나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쓰는 북글씨는 아니었고요. 저희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사회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회 선생님께서 채본해 주시는 거를 써주시는 거를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몇백 편이 있어서 이제 지금도 꾸준히 배우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꾸준히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되게 단순합니다. 사실 뭐, 그 당시에는 뭔가 좀 대단하게 뭐, 이거를 무언가 해보겠다라는 것, 뭔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도 그냥 유튜브 채널 한번 운영해봤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영상 편집도 되게 단순하게 합니다. 윈도우 무비메이커로 다 편집을 해요, 그거는요. 네, 윈도우 무비메이커로다가 그냥 중간중간 컷해서 정지화면 넣어주는 거 정도 하고 시작하면 마지막 끝화면으로 넣어주는 거 말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음악도 그냥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오디오 파일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편집 작업도 되게 단순하고요. 그래서 무비메이커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요즘에는 뭐 예전에 많이 올릴 때는 뭐 일주일에 두세 편씩도 올렸는데 금년 들어서는 거의 일주일에 한 편 정도씩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채널의 이름은 수이당 TV입니다. 서예하는 데서 제 호가 수이당이거든요. 그래서 수이당 TV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 오래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구독자가 가장 많습니다. 600명이 조금 넘고 가끔 댓글도 달립니다. 한문으로 달리는 댓글들 아마도 중국이나 대만이나 뭐 이런 쪽 분들한테도 가끔 노출이 좀 되나 봐요. 많이는 아니고 가끔 이렇게 댓글 그런 한문 간 자체라로 된 거야. 그러다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요. 참 세상이 좋아진 댓글 볼 때마다 그냥 드래그해서 복사해가지고 번역해 보면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 수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올리고 있는 채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별별 학교라고 하는 채널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강의할 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는 채널입니다. 강의는 아니고요. 강의 전체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내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파워포인트 자료 보여드리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건 강의 현장에서 직접 스트리밍하는 채널이고 거의 대부분을 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금년 들어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구독자가 100명 넘었네요. 120명 정도 되는데 그 채널은 이제 주로 아마도 구독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현재 들으시거나 아니면 예전에 들으셨던 분 위주일 겁니다. 아니라면 사실은 제 강의를 듣지 않는 분들은 그 영상을 봐봤자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뭔 내용인지도 모르실 거고 한번 들었던 분들이 이제 복습하기 위해서 가입하시는 거고요. 지난 5월 달부터로 다 개월 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채널,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채널도 최근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쨌든 6명을 넘겼습니다. 그 세 개의 채널 중에서 제 얼굴을 공개하고 이렇게 제가 제 목소리가 들어가고 저의 생각과 의견을 이야기하고 저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 이 무명강사 생존기 채널이 유일하죠. 제가 비록 이제 겨우 구독자 100명 수밖에 안 되는 채널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조금씩 무언가가 바뀌고 변화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낍니다. 단발성으로 그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구독자 수가 느리게라도 조금씩 올라갈 것이고 제가 찍은 영상들은 꾸준히 쌓여 나갈 것이고 제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지금처럼 운영하면서도 그전과는 조금 다른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걸 보면 분명히 유튜브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단순하게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세상을 바꾸는 트렌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뭐 유튜브로 인한 성공 사례들도 너무 많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에서 유명인사가 된 분도 많고 유명인사가 유튜브의 채널을 개설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당황시킨 사례들도 있고요. 그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전 같아서는 사실 우리 같은 개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없었죠. 물론 뭐 일기 쓰면 되죠.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면 되죠. 근데 그때는 그냥 말 그대로 개인의 목소리였던 것 뿐이었고요. 물론 이제 블로그가 시발점이 됐을 수도 있겠죠. 일단은 개인이 글을 쓰고 사진을 올리고 동영상을 올리는데 그거를 통해서 유명해지고 파워블로거 소리를 들으면서 경제적인 보상도 받고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유튜브만큼 폭발적일 수 없었던 거는 유튜브만큼 파괴력?
좀 영향력을 갖기 힘들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 유튜브는 사실 스마트폰 한 대만 가지고 있어도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나 다 유튜브를 고민하고 유튜브로 돈을 벌기를 꿈꾸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쩌면 전 세계인들이 유튜브에서 월급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뉴스를 봐도 유튜브에 관련된 기사가 꽤 많이 나오죠. 최근에 봤던 기사 중에도 좀 인상 깊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 일단 의미 있는 생활비가 수준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른 직업군보다 그러니까 유튜브도 하나의 직업으로 다 이제 이걸 받는가 보죠. 네.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해요. 제가 생각하기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내가 관심 있는 거 하고, 내가 잘하는 걸 하면서 그게 내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주니까 당연히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의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오픈하기 전까지는 사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강의가 안 들어올 때는 강의가 안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고요. 강의가 좀 많이 들어올 때는 이럴 때 잘 계획을 짜서 출구 전략이라고 하나요? 출구 전략을 다 짜야 될 텐데 라는 고민을 좀 솔직히 했었습니다. 2년 들어서 쇼핑몰도 물론 뭐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쇼핑몰도 고민을 하게 됐고 사실 몇 년 전부터 제가 강의하면서 여행찾기 주변에 이제 유통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과 같이 유통 쪽에 사업을 좀 해보려다가 번번이 잘 안 돼서 좀 아쉽게 끝나고 했었는데 그렇게 저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명강사 생존기 채널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는 강사라는 직업에서의 출구 전략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강사로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30년 가까운 세월을 강의를 하면서 살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지? 이게 남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지? 내가 어떤 경험을 이야기해야 내 채널을 보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를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좋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도 있던 것처럼 30년 가까운 세월을 강의를 했으면 그 경험만으로도 누군가한테 들려주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많습니다. 없을 수가 없죠. 문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사실 이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고민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었어요. 몇 년 전에 25년 차 되던 해, 25년 차 되던 해, 그러니까 한 4, 5년 전이죠. 무명강사라고 하는 제 입장을 좀 고민을 좀 하게 됐고 그래도 어쨌든 그래도 한 25년 강의를 했는데 그 25년을 정리를 하면서 무언가 결과물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건 책 쓰기였습니다. 책을 한 권 쓰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일단 가칭으로다가 저는 가제라고 그러죠. 가제를 뭐라고 정했냐면 25년 무명강사가 말하는 당신이 강사로 성공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원고를 썼습니다. 한 70-80% 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샘플 원고 만들고 제안서 만들고 해서 출판사에 보냈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감도 장사가 안 되는데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누가 읽어주겠느냐? 라고 하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분한테 좀 고맙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부분의 출판사는 제가 보낸 제안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조차 들려주지 않았는데 그분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라도 피드백을 좀 주셔서 정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 피드백을 받는 순간 더 이상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 원고는 70-80%의 상태에서 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머물러 있는데 이 무명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생각하게 된 거죠. 이 무명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 채널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잡다하게 흘러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은 생각만 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찍어놓고 못 올리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채널에서 어쨌든 저는 지나온 제 강의 경험 30년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는 동안 제가 얻었던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도 할 것이고 지금 제가 강의하러 다니는 모습도 이야기도 할 것이고 강의 이외의 시간에 저는 어떤 일을 하는지도 보여드릴 것이고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도 올릴 생각입니다. 조만간 올리게 될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책을 읽고 쓰는 북 리뷰 독후감 영상을 올릴 계획이에요. 아직 찍진 않았는데 제가 사실은 제 블로그에 지금도 100편이 훨씬 넘는 도서 리뷰를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글로다가 쓰는 것과 영상으로다 찍는 것 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아직은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만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들에 대한 리뷰도 조만간 올릴 거고요. 제 취미에 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진지하게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거기까지 가게 되면 너무 채널 하나에서 분산되는 이야기가 많아질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될 것 같고요. 강사라고 하는 직업을 기준으로 해서 무명강사 노랑잠수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앞으로도 꾸준히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에 대해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찍었습니다만 조금씩 변하고 조금씩 달라지는 그리고 발전하는 무명강사 생존기 채널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무명강사 생존기 채널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소회를 말씀드리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